위한 부활의 주를 위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미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언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현장 가운데 선포하는 코람데오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원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그 열정과 열망을 우리 코람데오 청년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열망과 소망을 하나님 이식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청년대가 우리 코람데오 청년의 산업인과 우리 코람데오 청년회를 기도하고 있는 코람데오 청년의 임원들 과 모든 청년들에게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홍명희 사모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셨고 알류를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복지와 하나님 정말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심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와 하나님 정말 우울증에 사로잡힌 불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알류를 허락하셨으니 이것에 우리 코람도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들 이것에 동참하여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코람데오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오견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열정과 그 열망이 우리 코람데오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24시간 우리 코람데오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정말 그 입술 가운데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가난의 역사와 하나님 모든 일감적인 세력이 무너지며 코람데오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코람데오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재경 목사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모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열매의 증인이 되시는데 하나님 그 명예 전당에 있는 사모님의 그 열정과 열망이 코람데오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것에 이식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이 두 렘넌트가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문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코람데오 청년을 위해 보내신 전도사님이니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코람데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며 현장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이 가지 못하는 현장 가운데 전도사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며 나아가는 코람데오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박병규 위원장님과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하나님 부장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분들의 하나님 기도가 우리 청년회를 보호하시며 이분들의 기도와 삶 가운데 하나님 증인으로 서시는데 하나님 정말 모델적인 이 삶이 우리 코람데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장로님들에게 가정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태어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렘넌트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회를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회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회장단이 하나님 청년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만하지 아니하며 코람데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회장단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코람데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회장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직분을 가진 하나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과 삶 가운데 치유와 우리가 하나님 되어지지 않는 체질이 있지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갱신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 정말 1,000명의 출석과 200 다락방 사역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 청년들과 하나님 불신자들이 하나님 복음 모르고 하나님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정말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드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붙드는 청년에 귀히 쓰임받는 코람데오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2013년도 하나님 저희가 세 가지 기도 중 제목을 넣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함이 되게 하시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코람데오 청년 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놓치지 않는 코람데오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오교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하나님 정말 그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하나님 위로하는 위로받을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은혜로 그냥 순간순간에 은혜만을 받고 나가는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까지도 변화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체질이 하나님 정말 기도 체질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정말 아침 기도회와 밤 기도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체질은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에 단이 쌓는 코람데오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받는 하나님 정말 마음까지도 하나님 정말 열정과 그 열망과 간절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긴데 말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시라 입니다. 요한복음 7장 지난주에 여러분 마음껏 누렸습니까? 다른 곳곳마다 미친 XS를 많이 외쳤습니까? 남아 외쳤군요. 여러분 정말로 광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바랍니다. 뭐라 그래도 빛날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개기름입니다. 날씨 좋은데 날씨 유혹 안 받고 이곳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어디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람 예수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교회에 와서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요구하시러 왔습니까? 무엇인가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무엇을 보러 왔냐? 저 왕궁에 있는 왕관을 보러 왔냐?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냐?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갈 힘을 다시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내가 누굴 보내야 되냐? 이 세상에. 저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냐?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탄식할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뭘 갖다 대요? 핀숯, 불이 탄탄하게 쓴 숯, 그것을 입에다 지지면서 너의 입을 내가 뭐하겠다 이제부터? 내 말씀으로 채우겠다. 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도록 해주겠다. 그게 대사요. 여러분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 속에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위로해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낫는다니까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는 뭐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달라졌다, 달라졌다. 여러분, 다름을 아십니까? 달라진 것을 체험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 문 밖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 많은 갈등과 여러분 많은 고민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변화되는 시간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라니까요. 지금이 새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뭐 어떻게 시작할까요? 뭐라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배경에서도 뭐 넘어서세요. 여러분이 오시감은 예,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배경에서도 넘어서세요. 과거의 실패의 상처에서도 넘어서세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데에 들어져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이 해결함 받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언제나. 과거란 말은 그래요. 모든 과거의 사건과 인연은 인연에 대해서도 넘어서세요. 자꾸 얽매여지지 마세요. 그것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새롭다, 새로워. 달리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중고등학교들 아주 더럽게 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친구들 잘 만나기를 싫어해. 제가 이 앞에 영일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여기서 걸어가면 한 25분이면 가는 영일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앞을 못 지나가겠어. 혹시나 예전에 나를 아는 놈을 하나 만날까봐. 아주 더러웠거든요. 거기서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 다른 사람 살고 있었네, 지금. 얼굴도 바뀌었다고. 원래 내가 이렇게 뚱뚱한 얼굴 큰, 이렇게 막 이렇게 동그란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 육각면체가 아니었다고. 이 빼빼가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도끼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구나. 안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정말로요. 저는 변화받은 사람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꼭 뭐에서도 벗어나라. 여러분 사단이 잡고 있는 생각, 눈과 귀를 잡고 거기에서도 벗어나라. 다르게 보게 만든다니까요. 사실로 보게 만들지 않아요.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그동안 너무나도 삐뚤어져서 살았어. 그것을 넘어서질 못해. 계속 다르게 보게 만들어.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극도로 못 산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해요. 희한하죠. 와이프랑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고 참 제가 이렇게 뭔 있었어요. 뭔가 분명히 남자도 뭔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 못한 사람은 만져면 뭔가 없다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듯이 와이프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왜 무슨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든지 안 될 것만 생각하냐.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좀 몰랐지요. 난 몰랐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지. 나는 되게 진취적이고 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근데 진짜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처럼 들려서요. 점검해 봤어요. 희한하죠. 요만한 얘기를 해도 일단은 소리를 부터 지르고 봐. 내가 뭔가 조그만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부터 답을 해놓고 극으로 가. 극으로. 그래서 극적으로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듣게 만드셨어요.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정에서부터 무언가를 긍정을 만난 사람이군요. 부정의 배경을 가지고 긍정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군요. 내 본성이 부정적이고 내 본성이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내 스스로를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난 못해 밝음이 됐어요. 희한합니다. 좋은 것만 봐줘요. 예쁜 것만 봐주고 그 한 번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진짜 사실인지 그게 속는 거라니까.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안 될 이유만 찾고 있진 않는지. 사단입니다. 사단이란 말을
왜 내가 하냐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나한테 틀에 박혀져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인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벗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의해서 새로 바뀌어진 이번 주는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내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새롭게 바뀌어진 모습인지, 옛날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에 복음만 덮쳐져가지고 그냥 하나 더 율법이 더 얽매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예 생각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래요. 다른 말로 대사래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면 자기 말대로 생각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 상황에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 전쟁하자 이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전쟁 터지는 거예요. 대사가 그 말하면 누구의 대신으로 갔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가의 원수의 대신으로 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하고 살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뭘 끼치는 거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를 보여 나의 더러운 것들 그래서요 대사란 말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너희가 말세에 교사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교사의 직분의 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라 말을 할 때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나는 대사다 이 마음을 가지고 뭐해라 지금부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담당하겠다. 어떻게요? 불신자와 복음을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뭐다?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다. 가는 곳곳마다 손을 잡아주세요. 이상하죠? 여러분만 가면 평안해져. 여러분만 가면 막 이렇게 인간관계가 해결되죠. 사람이 묘합니다. 우리 정목사님께서 한 사람만 가면 그를 뒤집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뒤집었다고. 희한하다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가면 그 자리가 행복해져. 그런데 심각한 사람이 가면 그 자리가 심각해진다니까. 한 사람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다 웃다가도요 눈치 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막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막 내가 마음속에 뭐가 맺혔어. 그래가지고 전 이 청년 회장단들을 불렀어. 내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말을 탁 닦고 이러고 있었어요. 화가 난 막 얼굴을 가지고 애들이 막 뜬 우리 청년이 원래 밝은 청년이다. 보태 밝음이잖아. 막 떠들고 들어오다가 눈치 보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자기들끼리 막 내가 안 풀었거든요 얼굴을. 한 20분간 그러고 있었더니 한 사람도 말을 안 해. 거기에 눈치 없는 이모태균이라고 내가 이름은 안 밝혔어요? 한번 막 하다가 으아! 웃다가 이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한 사람만 인생 쓰고 있어도 그런다고. 그런데 막 한 사람이 막 즐거우면 막 슬프던 사람도 막 즐거워져. 이번 주에는 막 가서 막 그러니까 마음껏 소리 지르고 웃고 막 행복해. 우리 여기는 예원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지난주에는 뭐 하라 그랬어? 마음껏 누리라 그랬어. 못 누리고 온 사람은 바보다. 하나님 누리라고 해줬는데. 이번 주에는 날마다 화목해. 가서 막, 그 직장에 가서 막, 이야, 이상하게 넘어오니까 즐거워진다. 막, 우리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 누가 최고 웃기겠어? 저는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나는 밝은 사람이야. 잘 웃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 있잖아. 왜? 유머러스, 말을 잘하는 유머러스가 있고, 이렇게 밝은. 나 이거 밝잖아. 가면 또 막 이렇게 밝아진다고. 여기 인상 쓰면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한 손에 잡고 전달하는. 나는 뭐다? 화목해 하는 직분자다.
그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문을 열 때 집에 가서 나는 뭐다? 여러분 집이 여러분 가장 첫 번 현장이야.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게 이쁜 척하고 막 이렇게 밝게 웃고 막 뭔가 호응도 해주고 막 이렇게 리액션이 있는데 집에 가면 밥죠. 아니 무슨 부모님이 무슨 죄졌어? 맨날 여러분 눈치 봐야 돼? 진짜 나도 부모거든. 내 부모 마음을 이제 알겠어. 내가 그,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후회해.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가서 마음껏 리액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아빠가 너무 젊어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야 뭐 이렇게 괜찮지 좀 않냐? 그러면 그런 말 정말 좋아해 아빠들. 알았어 아빠들한테 잘하라고. 엄마들한테 원래 잘하잖아.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화목해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여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라. 가정에서 보이고 직장에서 보이고 인간 친구들 관계 속에서 똑같이 술 마실 거 행복하게 마셨죠. 아, 이 말은 녹음되려나? 이왕 안 마실 거면 딱 하게 행복하게 마시지 말고 우리는 똑같이 진짜 우리는 천국 간다고. 노래방 가면 노래 최고 잘하는 놈이 뭐 하는 놈이다? 화목해 하는 놈이야.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고 있다가 죽는다 진짜. 그걸 직분이라 그래. 우리가 막 가서 마음껏 복음 가지고 누리고 마음껏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래서 야 어쩜 너같이 살 수 있냐 말 들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지 한번 말을 할 거 아니야. 말을 너같이 살까봐 내가 교회 안 간다 이딴 소리를 듣고 화목해 하는 직분자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 정말 이 말 듣는 데마다 눈물 흘려요. 우리 100번째 원숭이, 어? 1000번째인가? 100번째 원숭이 얘기 듣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 같은 청년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 제2의 정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2의 정은주는 세상에 없어요.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뭐다? 또 다른 정은주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제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을까요? 내가 왜 그만한 그릇이 안 될까요? 내가 좀 더 덜 미친 것입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가슴에 불타올라요. 저도 청년 회장하면서 인생을 바꿨거든요. 이 예원교회에서. 저 인생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요. 20년. 진짜 나는 청년에게 회장 되기 전까지는 열등감의 극치에 달려있던 사람이에요. 그거로 가든 오기만 있던 사람이에요. 오기만. 그게 바꿨다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나도 그 열매 보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제2의 정은주 목사님이 아니라 또 다른 정은주 목사님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2의 유광수 목사님이 아니라 또 다른 유광수 목사님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제발 그 자리에 그냥 앉혀서 있지 말고 야 내가 되겠냐 내가 안 되겠냐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마음이 열정해두면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갈릴리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가 두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만나고 났더니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뜨거운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다시 시켜가지고 난 아무것도 야 내 주제에 뭐가 그 네 생각의 사단이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정은주 목사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 있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께로 와라. 예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다 갈증 속에 살아요. 사단은 언제나요? 갈증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는 것은 사단을 알았다는 거예요. 특히 예원교회에 왔다는 것은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 이 얘기 안 해요. 말 못한다고. 왜? 무슨 김기동이니 어쩌니 자꾸 2단이니 말 3단이니 이런 말 하면서 말 못해요. 그런데 진짜 싸움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느 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살아진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문제는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는 거야.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언제 내 그 자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맨날 갈등하고 있는 내 자신에 몰랐잖아 다. 그걸 어디에서 찾았어요? 아, 영적인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 나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즉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에서부터 왔다? 영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부터 왔다. 그거 말해주고 있다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걸 자꾸 잊어먹게 만드니까 자꾸 다른 것 때문에 갈증 느낀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성공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가진 게 맞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건 내려놓지 못하면 그 갈증은 계속 교회 안에 왔는데 내가 복음 왔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믿든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희한하죠. 나는 하나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고백하고 막 다 되는 것 같은데 혼자 가서 딱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자신의 문제 속에 막 왜요? 사단이다. 그 생각이 사단이다. 그것부터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갈증이요. 사단이요. 뭐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에게 탁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에 갔더니 뭐라고 말했냐? 4절 5절 말씀에 나가라. 가서 어떻게 너 당신이 그리스도면 보여줘라. 사람들한테 대게 나타내서 좀 유명해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당신 뭔가 있긴 있는데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야. 그러니까 그걸 못 넘어서 그래서 뭐요? 자꾸 뭐요? 육신적인 관계만. 왜 갈증을 느끼냐?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답니까? 내 동생, 내 형제, 내 부모가? 천만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친하다고 여러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신 나타내라. 뭐 해라. 증거 보이라. 성공해라. 아, 예수님한테. 형제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의심에서 못 벗어나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갈증이 느끼죠. 왜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것만 보여져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똑같아. 나랑. 그런데 예수님이래. 그리스도래. 믿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질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사단 역사하는 포인트다. 네가 알고 있다는 것, 네가 눈으로 봤다는 것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포인트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다? 유대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요,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떻게 못 배운 사람이 앞에서 가르치냐. 학벌에 딜레마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못 배운 것에 대해서요. 항상 생각합니다.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 못 배운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다. 요즘 여러분, 예전에는요. 화장 많이 하고 옷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 날아다니는 님이라고 그렇게 욕했어요. 요즘은요. 아니요. 그 정말 전문성이에요. 자기 얼굴을 화장으로 바꿀 수 있다. 최고의 전문성이다. 요즘 그 책 내가지고 돈 번 애가 나왔어요. 그만큼 좀 꾸며봐라. 얼굴이 이렇게 통통한데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완전 걸그룹같이 만들더라고. 이야. 저 달란트 그거 화장하려면 2시간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해서 얼굴 이렇게 걸그룹처럼 하고 와봐. 교회가 얼마나 부흥될 건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막 띄고 막 여자가 막 해가지고 입술 여기 위에다 발라놓고 오고 와보니까 이거 부흥이 안 되지 이렇게. 그 달란트에 달란트 예전에는 아니었다니까. 옷 멋지게 독특하게 입는데 멋있어.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 입은 저걸 다른 사람이 입으면 완전 거지가 진짜 촌스럽게 될 텐데 걔만 입으면 멋있어.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달란트다. 춤 잘 추는 거? 여러분 공부하자 맨날 자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춤을 잘 춥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약한 곳이 춤이에요. 다른 건 노래를 잡고 찬양을 하니까 그래도 박자라도 맞죠. 춤은 제발 배워라. 춤은 배워야 잘 추는 거야. 안 그러면 몸짓이 됩니다. 바락이 되고. 지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거든. 막. 춤은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날 닮지 말고 춤을 배우라고 그랬더니 아빠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간다 그래도 뭐 알려던데 왜 아빠는 자꾸 나한테 춤을 가르치려고 그래? 야! 이놈의 자식아 잊지 마라. 춤은 배워야 돼. 그래야 춤을 잘 추면 정말 멋있는데 못 추면 정말 발악한 것 같아. 정말 보기 민망하단다. 배워야 돼. 춤 잘 추는 게 얼마나 멋있는데 요즘 최고 인기다 남자들한테, 여자들한테. 남자들 결혼 못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꾸 그 생각, 자기 생각 자기가 배운 대로. 그래서 공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 못 배운 사람. 유대 사람들이 그 시대 문화였어요. 못 배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두 번째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외모를 봐라. 외모를 봐라. 저 사람이 어? 구원자 그리스도이겠는지. 야 그리스도 아무리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저를 거지같이 다니겠냐. 흠모할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못생기나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못생긴 사람을 여러분을 쫓아내니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고.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좀 그래도 잘생긴 그 예수님을 어떤 때 가봤더니 이탈리아 사람으로 그려놨어. 와 정말 잘생긴 아이돌로 만들어놨더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조금 여기 앞에 나와도 좀 잘생긴 애가 찬양기도 하면 막 분위기 띕니다. 나 아무 말 안 했다. 너희들이 웃은 거야? 그래서 한 두 번 뛰더니 막 숨이 가파가지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 시대 문화야. 외모 지금 이 시대에 막 다 외모. 우리 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님이 디톡스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 디톡스 한다고 지금. 나만 안 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도 따라서 디톡스를 해볼까? 그래서 살을 빼볼까? 내 개성이 사라져. 내 개성은 어디야? 이 볼살이야. 살이 빠지니까 보니까 볼살부터 빠져. 그래서 저는 저만의 독특성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곧 뚱뚱한 사람이 히트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왜? 다 빼빼 마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날을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제 다음 세대 올까봐 걱정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외모. 세 번째. 뭐요? 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뭘 못 넘어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삽니다 문화 못 넘어서요. 여러분들이 당연스럽게 받아져 있는 체질화되어 있는 문화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거 못 넘어선다니까. 갈증이 자꾸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스펙 쌓아야 될 거고 내가 조금 더 이거 찢어야 되고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내 이마 이거 요거 하나 메꾸려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가 전신 성형할 뻔했다고. 맞아. 못 벗어나 갈증에서. 세 번째요. 누구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 가진 자들이에요. 이야, 정말 이게 가장 더 큰 문제예요. 내가 뭔가를 조금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부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요, 얼마나 복음 앞에 서기가 많은 것을 갈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을 배운 상담사님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상담을 같이 병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다 상담의 이유가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만 갖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자꾸 이런 저런 방법론들이. 여러분 지식이 많을수록 훨씬 더
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에 민감해요? 대중에 민감해. 대중들이 막 무슨 얘기하는지, 대중들의 힘이. 정치인들. 왜? 권력과 힘이 그들 앞에 나오니까. 스스로 알고 있는 율법으로요. 사람들 다 판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최고의 율법학자도 아닙니까? 그것으로 예수를 난도질해. 갈증나는 사람들은 사단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가장 첫 번째 뭐다? 의심이다. 두 번째 뭐다? 문화다. 세 번째 뭐다? 가지고 있다는 기득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못 깨달으면 내가 어디서 당한지 모르게 갈증 느끼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와라. 마셔라. 그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뭐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교훈의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이라는 날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광야에서. 고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막절을 나타낸 이유는 뭐다? 초막절을 기억해라. 어떤 것을 기억할까요? 광야의 고난을 기억해라. 너희의 삶이 광야의 길일 수밖에 없는 삶이다. 고난과 문제 속에 있다. 그때 누가 함께 했냐?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해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뭐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리, 가장 중요한 샘.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을 인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야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을 기억하라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너희를 복음으로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해라? 기억해라.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뭐요? 나에게 각인되는 것들을 넘어서라. 왜? 다시 넘어서, 흑암문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내게로 와서는 마시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한테 뭐가 있다? 생수의 강이 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 이 성전 옆에 뭐가 있냐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뭘 모든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큰 통에 물을 부어 가져와가지고 어디다? 성전의 뜰에다 막 붓는 게 마지막 행사예요. 그 물, 왜 그랬을까요? 왜 샘물, 실로암 샘물을 떠다와서 붓는 것이 마지막 행사일까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는 무조건 물이에요, 물. 그 물을 반석에서 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엔. 우리가 광야를 지내면서 먹었던, 충분히 주었던 그 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비유듯 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을 얘기하면서 뭘 보여줬다? 뭘 들어라? 예수님께서 외치는 겁니다. 내 교훈 들어라. 말씀 들어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고로 내 말씀을 들어라. 몇 절? 16절, 18절에. 두 번째, 뭐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라.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한 표적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표적 이렇게 된 거 봤냐? 안전뱅이가 낳는 거 봤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 먹이는 거 봤냐?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 봤냐? 내가 외모가 아니라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 뭐다? 나의 능력을 보고 믿어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너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받으라. 뭐 어떤 의미예요? 영원한 생명 생수란 말은 마르지 않는 축복 속에 들어가라. 오늘 갈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뭘 하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딱 하나 먼저 기억하세요. 가장 첫 번째
뭘 기억해라? 사단의 공격점이 있어요. 파악해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단의 공격점이 있다니까. 탁! 맨날 거기 가서 탁! 우리가 질난다 그래. 질난다. 길난다. 가는 길로 가게 돼요. 사단은. 그걸 내가 빨리 파악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당한지 모르고 당한다니까. 자꾸 동일하게. 두 번째, 뭐 해라? 그 공격점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라. 내가 중요해, 내가. 오늘 정목수님 뭐예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나예요, 나. 중요한 건 나에게 관심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는데 그 공격점에서. 그래서 뭐 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났다 하면 하나님의 상영인 전도는요. 그냥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나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사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문 밖에 나갈 때는 하나님 나를 사단의 공격에서 살려내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임마녀를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한 청년이 될 수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잠깐 옆에 분들하고 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과 동성 상관없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손을 이렇게 탁 잡아주세요.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악기팀은 네, 사랑하는 기타 드럼을 잡아주시고 서로 손 잡지 말고요. 반주해야 되니까. 네, 다 잡으셨죠? 네, 잡고 한번 옆에 사람들 이렇게 봐주세요. 보시면서 아 너였구나 그래 이 시간엔 뭘 할 거냐면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네 손잡고 영상 봅니다. 영화관에서도 아직 커플과 손잡고 영화를 못 보신 분이 있지만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팝콘과 음료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는데 네, 손 놓지 마시고 손 잡고 네, 우리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원칙이 뭐냐? 영원의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론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내가 서론 인생이냐, 본론 인생이냐? 서론은 일시적인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없어집니다. 그러나 본론이 뭐냐? 영원한 겁니다. 영원.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11장 보세요. 11장에 믿음의 챔피언들이 참 인물들 나오죠.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아무것도 계산이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에녹은, 정말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믿음으로, 현찰로가 아니라, 현실로가 아니라, 실력으로가 아니라, 인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 붙잡은 기도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여서 본당 근처 구제를 하고 기도하시고 눈에 대고 부르짖으라 같이 모으실 때는 부르짖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나 개인적으로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모이면 들으시는 합심 기도가 이 성령이 임재하는 마가다라 빨리 일어난다니까요. 모이실 때는 부르, 장작이 말이야. 자꾸 모여가지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모여야 불이 확 붙지. 떨어져서 불이 안 붙잖아요. 모일 때는 부르짖으라니까요.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방향을 사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전도와 선교다. 두 번째는 분당 건축이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헌금하기 전에 이렇게 분당 건축 헌금 작정서가 조정을 했는데 이게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보관용이 위에 있고 절지선 밑에 교회에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정 헌금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은 교회의 주역으로서 교회를 움직여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 갈등과 또 아이들 키우고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사실은 이걸 돈이 중요한 것보다 작정서 적어낼 수 있는 믿음은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작정을 해도 사실 우리 돈이 많지 않지 하지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 청년들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하시면서 혹시 작정서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예배부에서 작정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 헌금 이렇게 얼마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납과 분납과 월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납은 2013년 몇 월에 한 번에 내가 얼마를 내겠다는 거고요. 분납은 2013년 전반기에 얼마, 후반기에 얼마, 2014년 이후에 얼마를 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고요. 월납은 내가 매달 얼마씩을 내겠다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작정서를 갖다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 응답 가운데에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적금, 펀드, 주식들을 하잖아요. 사실 제일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생을 내 인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투자가 사실은 지금 이 작정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하거나 아직 나는 아직 버는 게 많이 없는데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작정을 하시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쓰신 분들은 본인 보관용 가지고 계시고요. 밑에 교회 제출용을 뜯어서 네 우리 430장 우리 헌금 찬송할 때 헌금과 같이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30장 1절 2절 4절 같이 헌금을 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과 작정서를 같이 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게 돼
네. 혹시 아직 오늘 네,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네, 주일마다 작성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진행을 필요하신 분들은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네, 우리 축복해줄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도 또 새롭게 임명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네, 우리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 호명하시는 세 분은 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강주 청년, 최강우 청년, 장미영 청년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두 분도 나강주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임명장 이름 나강주 청년, 직분 박재희 그룹, 그룹 EBS. 위 사람을 수도권 2000 청년과 200 다락방 사역자를 세우고 2013년 코람데어 청년 선교의 유연 신뢰 도전을 만들어갈 청년 리더자로 임명합니다. 2013년 4월 7일 코람데어 청년 선교의 담당 목사 오경석.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최강우 청년입니다. 임명장 이름 최강우 청년, 직분 이수정 그룹 순장,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우리 임명장 이름 장미영 청년, 직분 이수정 그룹 순 EBS,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앞에 서주세요, 잠깐. 네, 우리 영상이 남기니까 앞에 세 분 서주시고요. 네, 앞에 세 분 서주시고요. 차렷. 네, 경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새롭고 멋진 우리 직분자들이 서가고 있습니다. 청년회가 그만큼 또 부흥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서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또 특별히 나도 정말 저 자리에 서서 같이 임명받고 싶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우리 청년들을 바꿔나가고 화목해 하고 싶다. 우리는 청년들을 기도하시면서 직분에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예원 청년의 굉장히 멋있는 33살 우리 서동호 청년을 앞으로 모실 텐데요. 이 자리에 왜 모시냐. 우리 5월 26일 새생명 초청 주일 전에 5월 18일 날 중요한 우리 캠프를 힐링 캠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우리 서동호 우리 그룹 부장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텐데 큰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호라고 합니다. 부어서 나오네요. 왠지 목사님의 심정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5월 26일에 그 새생명 초청 운동을 하면서 저희 청년회가 전략적으로 준비한 캠프가 있습니다. 예, 5월 18일 필링 캠프라고 해서 정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100번째 원숭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본교회에서 정말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새생명 초청 캠프에 아니 새생명 초청 운동을 정말 극대화하고자 이 캠프를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필링 캠프 지금 PT 자료가 뜨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잠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첫 장으로 좀 예, 그래서 필링 캠프의 그 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 필링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일단 채우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채우는 것은 다음 장에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필링 캠프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나의 능력과 나의 고정관념으로 모든 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여기 우리 왼편에 333 미션이 나와 있잖아요. 300명의 영적, 30명의
교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자들 제자, 그리고 하루에 세 번 기도.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자면 333 미션이 그렇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당연히 할 수 있고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미션에 대한 응답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또 지난주 금요일 철회 예배 때 정원주 담임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것을 채울지 우리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번 필링 캠프에 대한 가장 큰 방향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이번 필링 캠프는 행복을 채우는 그 필링 캠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행복을 채워진다라는 그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전도자도 정말 이번에 관계 전도를 통해서 자신의 또 진정한 우리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명자의 그 심정을 그 행복을 같이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행복을 채우는 필링 캠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날짜는 조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8일 갈릴리홀에서 5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용으로는 잘 보이시나요? 예, 마술 공연, 그리고 밴드 공연, 그리고 정말 지금 유명한 게스트가 지금 현재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장소는 그래서 현재 지금 1200석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갈릴리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필링 캠프에 대한 개요는 이렇고요. 다음 장이요. 예,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현대심 다섯 가지에 대한 일정이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1분 정도의 동영상이 현재 지금 다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영상이 들어가고요. 첫 번째 20분의 러닝타임을 가진 프로그램이 지나고 나서 그 간격 간격마다의 동영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로 지금 홍대 밴드 중에 제2의 울랄라 세션을 꿈꾸고 있는 예, 민트 그린 그리고 지 프레이즈 그 밴드를 현재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한 밴드가 이 캠프에 쓰면 분명히 울랄라 세션을 넘어서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또 우리 랩런트 그 마술 공연을 하고 계신 그 랩런트 분이 20분 정도 또 마술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또 우리 그 정말 그 피아노에 정말 진정한 음악을 들려주는 그 랩런트 듀오의 피아노 연주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지금 힐링 캠프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공연입니다. 유명한 게스트가 정말 그 일단 가제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적었는데요. 일단 정말 현재 지금 뭐 A양, B양, C군 많은 게스트들이 현재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들 오려고 하는데 또 우리 캠프 날이 그 부처 형 생일 다음 날이라 많은 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 또 기도로서 지금 섭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분명히 좋은 게스트가 와서 아주 즐겁고 행복을 채워주는 캠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계속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서 예, 정말 세계적인 전도자이신 우리 오경성 목사님의 메시지로 이렇게 다섯 가지 프로그램으로 저희 힐링 캠프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힐링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이 TFT를 현재 지금 발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링 캠프를 1시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실 준비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이렇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섭외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획들. 그래서 현재 다섯 개 조직의 TFT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예, 이렇게 현재 지금 다섯 개의 조직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진희 그 TFT 팀장님께서 이 모든 이번 힐링 캠프에 대한 총괄 기획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도 기획팀에서 김동훈 팀장님께서 전도 기획팀의 전도 자료와 그리고 공연 이번에 또 힐링 캠프에 또 중요한 것이 3시 이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우리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이 전도란 것이 뭐 무엇이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우리 뭐 대학교에서 이렇게 축제할 때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마당에서 1시간 정도 정말 우리가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아, 그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조금 더 지나야 가시적인 좀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팀에서 오프닝 영상과 중간중간에 들어갈 영상들, 그리고 스텝에서 이 공연의 총 진행, 그리고 디자인팀에서 포스터와 티켓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제 티켓팀에서 티켓을 발부하고 여기 갈릴리오 전 좌석을 안내해 주는 이런 다섯 개 현재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다섯 개 팀장들만 현재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내부적으로 같이 일할 우리 또 청년들을 현재 지금 모시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힐링 캠프에, 아니 필링 캠프에, 사실 힐링은 치우고 필링은 이제 채우다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섯 개 조직에 여러분들의 같은, 아, 여러분들의 그 청년들을 같이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필링캠프 기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 생명 보고의 그 구원에 대한 체험을 정말 이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필링캠프의 이 다섯 개 조직 안에 나는 정말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이진희 팀장님 아니면 우리 정관용 회장님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말 이 생명권에 체험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공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멋지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보시던 것처럼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왜 하냐면, 네, 한 명이라도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내 자리 가운데 초청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표니까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5월 18일 날 많은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동참하시거나 또 참여하실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본당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교인 새벽기도, 전교인 새벽기도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5시 30분이고요. 네, 문화센터 갈릴리오에서 진행되니까 청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네, 우리 태신달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응답을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 오늘까지 우리 해외 전도 캠프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하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비용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250과 350 예상인데 50만원씩 더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갈등하셨던 분들은 꼭 기도하시면서 오늘까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함께 멋진 캠프로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원교회 방송실에서 숨은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자막, 음향, 조명 함께할 우리 청년들을 찾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곳에 헌신하고 또 함께 응답과 행복을 누릴 사람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실 때 보시면, 네, 요 강단 포럼을 할 수 있는 포럼 용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메시지북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 1, 2, 3강 원단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우리 예원교회 원단 청년 리더 수련회 메시지 두 강, 이제 청년 원단에서 일곱 가지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탁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꺼내볼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챙겨가시고요. 우리 그룹에서 그룹장인들은 챙겨서 그룹원들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적는 30명 적는 이 333 미션 용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을 하셔서 내가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태신자들을 적을 수 있는 용지가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모임 때 이걸 활용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신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 일곱 분의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우리 박정현 청년, 황환희 청년, 염구름 청년, 전성복 청년, 정주미 청년, 김재익 청년, 김영기 청년. 이 자리는 세 분 정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인도자와 함께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올라오셨는데 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이름하고 그다음에 몇 년생인지 어디 사시는지.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네, 저 제가 아직 조금 안 끝나서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곳에 오게 됐는지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인도하신 분이 저희 회사 동기 형인데 이번에 제가 뭐 일하면서 많이 힘든 점도 있고 그래서 상담하다 보니까 예, 좋은 곳에 오게 됐습니다. 아, 제 이름은 김영기라고 하고요. 88년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상의 그룹 조용빈순의 렘넌트 조용빈입니다. 사실은 이 친구가 이제 강단 메시지처럼 강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화내고 갈궜더니 왔습니다. 그래서 좀 뭐 부탁할 것도 저한테 많고 해서 오늘 오긴 왔는데 와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요. 또 빠른 88이라서 87라고 아마 친구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에 혼자 지금 자취하고 있어서 좀 외로울 수도 있고 한데 좀 많이 도와주시고 좀 친하게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은혜가 전도에서 와봤고요. 저는 91년생이고 정주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환 그룹 구공기수 강은혜이고요. 주미는 고등학교 친구여서 한지 7년 정도 됐는데 부모님 따라 기존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라 전도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지만 오늘 어떻게 오게 됐고요.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는 주미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2년생 김재익입니다. 서울로 이제 쪽으로 이제 직장을 옮겨서 이제 이렇게 예원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대구에서 하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 그룹의 파리기수 최강우입니다. 제가 전도한 건 아니고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앞에 나오게 됐는데 김재익 청년이 가진 전문성을 통해서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청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축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우리 세 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목사님하고 만나는 네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들과 세 가족 EBS 분들은 잘 인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이후에
네, 우리 지하 2층에서 우리 순모임 하시는 분들은 내일 중요한 노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하시는 분들은 문화센터 501호와 502호, 601호에서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는 요 지하 2층에서 바로 이렇게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성금기도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헌신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물질에서 자유하며 일생 동안 남을 도며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빚 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담당한 우리 모든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시켜 주옵시며 오늘 병든 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가족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원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응답을 누리는 참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전도한 모든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영토록 빛나는 축복의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갈증에서 벗어나 예수께로 와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길 원하는 우리 예원께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현장과 이들의 모든 사업터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